모양을 변경하는 그 버튼입니다. 자기와 맞는 그런 스타일의 뷰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소트는 여기에 보시면 이게 순서 정렬입니다. 뭐 송, 아티스트 앨범 등등으로 이렇게 분류를 만드는 거고요. 정렬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백, 포워드는 여기 좀 더 여기 분류 중에 송, 아티스트, 커맨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자신의 스타일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탭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메뉴 움직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QA를 누르게 되면 A데크에 있는 음악이 헤드폰으로 들어오고요. QB를 누르면 B데크에 있는 음악이 헤드폰으로 들어옵니다. 당연히 여기 아래쪽에 있는 Q마스터 노브를 사용을 해서 Q쪽으로 옮겨져 있어야 Q의 소리가 헤드폰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여기 조그 스크롤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크롤 버튼을 이용해서 옮기고 조그라고 되어 있으면 곡을 일일이 이렇게 이거를 스크롤 노브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빨리 휠을 사용을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되게 빠르죠. 그리고 곡을 로딩을 하는 방법은 뭐 이 곡을 로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조그 스크롤 버튼과 QA 그리고 뭐 스크롤 누르고 B 이렇게 곡을 선택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곡을 선택해서 넣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펙터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 FX Select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냥 돌릴 때는, 네, 여기. 그냥 돌릴 때는 이펙트 조절하는 양을 조절을 하게 되겠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돌리게 되면 이펙터 종류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이펙터 온, 오프 스위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양을 조절하는 이펙터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를 조절을 해서 적절하게 이펙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키 락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시프트 키를 누른 채로 여기 아까 피치 레인지를 조절하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키를 잠그는 역할을 하죠. 보통 사용하시는 CD 플레이어의 마스터 템포, CD 플레이어에 있는 마스터 템포와 같은 역할입니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키 락을 온, 오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베스탁스 VCI380은 이치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또 별도의 DJ 믹서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 전원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외부 기기 뭐 CDJ 또는 뭐 턴테이블 포노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CDJ를 연결을 해놨는데요. 또 여기 채널 B 채널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스위치가 있는데 PC를 선택을 하시면 이치 프로그램과 연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믹서로 바꿔놓으시면 네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CDJ의 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펙터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하이패스 필터가 채용이 되어서 외부 기기를 사용을 하더라도 네, 필터를 하나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턴테이블 연결